기억법 정훈, 으라차차 와이키키투 우식, 여신강님 수호 저준 중 한 사람만 선택할 수 있다면?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 중에서 가장 삐지기 쉬운 사람을 고르는 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편할 것 같은데 우식이 김순호 씨가 잘 삐지기 때문에 네, 우식아 너를 선택하겠어. 아, 아시네요 문가영이라고. 어, 문가영 씨 알지. 이건 또 바로 친하니까 친하니까 바로 뭐야 바로 받아? 가영아 어? 통화 가능하지? 어 평소에는 그냥 제 형처럼 편하게 보이잖아 편한 모습 그러다가 시상식이나 이렇게 꾸몄을 때 딱 오빠가 어떤 느낌이 딱 들어? 서울? 어 서울 어떻게 생각하냐고? 어 늦으래 아, 시상식 하는데 왜 저러냐고? 누구야? 아, 역시! 아, 역시. 너무 좋아. 고마워, 동생. 알았어요. 촬영 잘해. 왜 그래? 사진 찍힐까봐? 잠깐만, 잠깐만. 왜 이렇게 춥게 입고 있어? 나도 안 추워. 아니야, 나 추워. 아, 덥다. 아, 더워. 아니야, 또 이렇게 써야 예쁘네. 근데 모자가 포인트야, 오빠. 어? 너 같이 쓸까? 이렇게 포인트로?